저 김태현 이사장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 맞으시죠? 저 맞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왜 이사장님으로 발탁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가 이제 예분공사 발탁하실 때 다른 얘기 못 들으셨어요? 예, 직접 제가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오늘 이 국정감사를 보니까 주인이시고 수장이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소신 있고 원칙 있게 답변을 하셔야 돼요. 예. 만담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여기. 예. 여기 국민의 대표들이 개인적인 질문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잠깐 보시면 이 우리 국민연금의 핵심이 수익성과 공공성입니다. 예, 항상 상충돼서 문제가 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주최했던 토론회가 있는데 거기에 뭐냐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세미나라는 게 있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고 후진적인 경영주들을 제한하지 않으면 제대로 제재하지 않으면 우리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 개인 투자자 보호와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을 없애는 방안으로 하나로 그 주주 대표 소송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사장님 아시겠지만 국민연금의 개혁에 여러 가지 방향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주주 대표 소송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고 주주 대표 소송 결정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국민연금 주주 대표 소송 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까지 없습니다. 없죠. 네. 자, 그거 지금 주주 대표 소송 결정도 어디서 합니까? 지금은 저희 그 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본부에서 하고 예, 있죠. 예. 수탁자 책임 위원회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자, 수책위는 어떤 기구입니까? 거기 기금운용 그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입니다. 전문위원회죠. 그런데 예. 지난해 우리 투자자를 보호하고 또 우리 국민연금의 공공성 확보 차원에서 그리고 예를 들자면 우리 국민연금을 가입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주 대표 소송과 관련돼서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것을 활성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생각해서 주주 대표 소송권 결정을 수책으로 일어나자라고 하는 논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어느 정도 어느 상태입니까? 거기 위에 소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원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경영계 반발이 굉장히 크죠. 지난번에 제가 기금운용원의 시스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좀 이제 곤란하지만 뭐가 곤란해요? 그거 비공개적인 거 말고 공개할 수 있는 건 자 경영계에서 반대하는 이유 핵심적인 게 뭡니까? 아닙니다. 그래 하여튼 경영계 우려 사항도 뭐 전문위원회에서 각기 제기를 해서 소위원회에서 제기를 해서 뭐 연내에는 뭐 그 충분히 그 뭐 이렇게 시한을 정하지는 못하겠지만. 서로 간에 충분히 뭐 그 이해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저는 느꼈습니다. 근데 그거는 첫 번째 경영계에서 가장 많이 얘기했던 것이 법적인 기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의결권이 없는. 그렇죠. 두 번째가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것이고 세 번째 전문성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국민연금에서 이미 법률자문을 받아봤어요. 이렇게 세 곳에서 했더니 다 괜찮 적법하다고 나왔고 그랬더니 경영계에서 뭐라 그랬냐면 편향성이 있다. 새 법률 로펌 자체가. 우리가 다시 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논의하겠다. 이 과정 알고 계십니까? 예. 이사장님 한번 생각하시기에 지금 그 소송 결정을 수체기로 일어나 해서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되고 이 활성화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우리 지배주주의 횡령 배임 등등 막고 개인 투자자도 보호하고 국민연금을 가입한 국민들도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수체기로 소송 결정권을 일어나는 것이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이사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동안에 뭐 이제 국민연금에서 이 권한을 가지고 해온 것이 이제 해왔기 때문에 소송 건수가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맡기는 것은 조금 이제 활성화에 저해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그냥 수탁자 책임위원회에서 하는 게 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냐 아니면 책임성 있게 그분들이. 아니, 이사장님 생각이 어떠시냐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저희가 국민연금공단이 운용본부를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하면 그 활성화가 안 되고 수책위가 하면 활성화가 잘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건 구조적인 한계가 있는 거잖아. 지금 기금운용본부의 핵심 멤버들은 대형 펀드 매니저도 굉장히 많고요. 수책위는 지역가입자라든지 노사가 같이 추천한 사람들로 구성돼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것이 활성화되려면 그 이해관계에서 객관적인 분들이 있는 곳이 결정을 해야 사실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국민연금이 수익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맞춰나가느냐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손해보는 것을 투자할 수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사실은 5% 이상 지분 가진 국내 기업에 투자한 기업에 그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처벌받거나 이런 것들을 조회한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이것을 연장선 속에서 이제 국민연금이 투자한 기업이 대주주의
횡포라든지 이런 걸 막아내고 개인 투자자도 보호하고 우리 국민들이 가입한 국민연금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한다는 것은 국민들도 보호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을 운용하는 기관에서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익률 기반하에서 적극적인 주주활동을 개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표소송도 그 일환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그것이 뭐 수탁자 책임위원회에서 하면 잘 되고 운용본부에서 하면 잘 못되고 그것보다는 여하튼 어느 자, 이사장님 여태까지 기금운용본부에서 했는데 한 건도 안 했잖아요. 이거 잘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국민연금에 주주 대표 소송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결정을 어떻게 하냐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제 아니 한 번도 대표 소송을 안 한 기구를 통해 가지고 하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어머님. 자 그리고 이사장님. 예. 진짜 그래요. 지금 한 번도 대표 소송 안 해봤잖아.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과 국민들이 굉장히 칭찬하는 제도입니다. 한번 이사장님 취임하셨으니까 처음으로 한번 주주 대표성 제기하는 이사장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의견 깊이 유념하겠습니다. 대표소송은 공익소송입니다. 그러면 국민연금이 회사에 대해서 대표소송 제기하라고 하고 대표 회사가 하지 않았을 때 이제 국민연금이 주주로서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의 이익은 국민연금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그 회사에 이제 가져갑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일련의 소송 행위가 그 회사의 수익력을 제고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이제 비교 형량을 해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죠, 국민연금에. 맞습니다. 그거는 이사장님 오기 전에 이미 만든 것 같아요. 그거 걱정하지 마시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손해 가장 것들을 회사 계속시키면 회사 총장과 투자자들이 보호받는 거지. 그 맞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하튼 국민연금이 여러 가지 주주 활동을 이제 그 재개하는 것도 그 장기적으로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되고 그것이 확신이 있었을 때 하는 거지 그냥 무작정 그냥 그런 비교 형량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무작정하자고 그러지 않았죠. 그렇죠. 의원님 말씀하신 이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고 하면 그 가이드라인에 부합되는 게 있으면 그거에 따라 가지고 국민연금 운용본부에서 할 수도 있고. 수탁자 책임위원회도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제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어느 부분이 아니면 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이것을 활성화시키냐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 논의에 따라 가지고 이루어지는 대로 저희들은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